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환입니다.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그래. 저번에 정강훈이가 문재인 간첩, 간첩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판까지 갔죠. 재판제가 갔을 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김정을 만나서 USB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그 USB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했는데, 대답이 뭐냐? 청와대랑 법원에서 뭐라 얘기하냐? 국가기밀 3급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거야. 어, 그러면 공개 안 되네. 그거 믿지 마. USB에 국가기밀 3급짜리가 있는데, 그걸 김정은한테 줬다는 거잖아, 최소한은. 네? 3급짜리를. 그건 여적죄지 야, 정상적인 사고를 생각해봐.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은 간첩 했어.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어.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면은 왜 간첩인지에 대해서 나 이런 거 보고 했다. 아니, USB 김정은한테 주지 않았냐? 그 USB에 뭐가 들어있냐? 야, 국가 기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랬잖아. 야, 그러면 국가 기밀 상급자리가 USB에 있었고 그상급자리가 김정은한테 최소한은 갔다는 거잖아. 문제는 해당 내용이 국가기밀 3급인지 2급인지 1급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거기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 그건 그 여적재지. 안 그래요? 어? 일반적인 사고에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근데 왜문제를쳐 처벌 안 해요 윤석열은? 응?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경제뭐 뭐 공동체 가지고 최순실 박근혜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법석했는데. 내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는요. 돈이 없으면 못 합니다. 돈이 곧 권력입니다. 사람이요 돈 앞에서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야. 문재인이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는 거예요. 윤석열보다 더 많이. 그 그러니까 윤석열이 문재인에 대해서 못 하는 거잖아. 내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그북한에그 뭐죠 그거 잡혀가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어, 아니면 저쪽 북한으로 발빗끝 해가지고 어, 저기 북한에서 불태워진 우리 공무원도 있고 서해 공무원 피습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있 북한에 대해서 그런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거든 문재인을 후지는 데 근데 안 하죠 윤석열이가 제가 다연코 얘기하잖아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문재인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에. 윤석열의 뒤에는요, 문재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나라가. 그래 내가 그 얘기 하잖아. 문재인부터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고. 이재명보다. 안 하잖아! 그러면서 너도 왜 문재인 뭐안 까냐? 이재명 안 까냐? 우리가 깐다고 해서 나라 바로 잡히는 거 아니야? 감옥에 쳐넣어야지. 그거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음보가 있는 게 윤석열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당한 거야. 윤성야, 한동훈 비었다가 끝난 거라고. 참고로, 한동훈은 책을 이기겠다고 하면서 도서관에서 나타났죠. 책은 집에서 있는 거야, 한동훈아. 쇼하지 마. 커트! 네,